자, 이제 삭제를 할 건데요. 삭제에 해당되는 내용은 저희가 view.jsp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view.jsp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하지? 삭제 버튼을 누르면 뭐 div 한 개 만들자. div를 한 개 만듭시다. 만들어서 여기 이제 폼 태그를 만듭시다. 폼 태그를 한 개 만들으시고 액션은 delete.do입니다. 이쪽으로 보냅시다. 포스트 방식으로 넘겨야 합니다. 메소드는 포스트 방식. 빌보너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넘버하고 빌보너를 넘겨야 되는데 넘버는 안 보이게 넘길 거고요. 빌보너만 입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넘버도 같이 넘겨지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면서 그 넘버는 안 보이게 넘긴다 이거죠. 그래서 넘버도 같이 넘어와야 됩니다. 넘어야 되니까 info 태그 name이 있으면 넘어간다. name 이꼬르 넘버 이렇게 해서 넘버가 넘깁니다. var 밸류가 필요하죠. 밸류는 달러 $.달러 준 거라고 $. 넘버 이거죠.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대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블랭크 띄면 된다 안 된다? 블랭크 띄면 안 됩니다. 블랭크 띄면은 블랭크까지 넘어가서 데이터로 돼서 이게 숫자로 변경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되시겠죠? 타입은 히든입니다. 타입 안 보이게 히든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넘기시면 글 번호는 없는 건데 이제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시키고요. 홈 태그 만들었으니까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뭐 div 입력하는 거 div를 한 개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div인데 그 클래스 이꼬르 폼 다시 그룹입니다 라고 써서 사용하시고 라벨 앞에 쓰시고 비밀번호 입력하시라고 비밀번호 입력 이제 데이터 확인용 저희가 본인 확인용이니까 확인용이라고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인프 태그 만듭니다. 인프 태그 만드시고 클래스가 디자인을 만든다. 클래스 이꼬르 폼 다시 컨트롤이라고 쓴다. 되셨죠? 네임이 필요하죠? 네임 이꼬르 PW입니다. PW. 그래서 뭐하고 뭐를 넘겨요? 그 넘버하고 글번호와 패스워드를 넘긴다. 비밀번호를 넘긴다. 아시겠죠? 삭제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넘버는 히든으로 안 보이게 비밀번호는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아서 넘기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버튼을 여기다가 쓰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삭제하자. 그래서 이제 삭제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한 개 더 보자. 버튼을 한 개 누르시는데 또 다른 버튼은 이제 취소 이렇게 삭제하는 걸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 대신에 이건 버튼 타입이 버튼이어야 돼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동작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취소 버튼은 이제 이게 div 자체를 안 보이게 하셔야 되니까 취소 버튼을 지정해서 이걸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id 이꼬르 cancel btn입니다. 그리고 div 클래스 요거는 id를 지정하는 게 좋겠죠. id 이꼬르 저희가 delete div 입니다. div 이건 아무렇게나 지정해도 되는데 알아보기 쉽게 그 약자로 쓰시면 알아보기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쭉 잘 보이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셔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그 저희가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요겁니다. 요거 중간 삭제 버튼을 누르면 얘가 동작을 해야 돼요. 요게 보여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delete.do로 안 가야 돼요. 안 가고 이게 보여지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return false를 꼭 집어넣어야 합니다. 실행할 때 삭제 버튼에 대한 id 이걸 나중에 그 컨트롤해야 되니까 id는 버튼 delete btn이다. btn 이렇게 쓰시고 delete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게 보여야 돼요. 여기 delete div가 보여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맨 처음에는 여기 delete div가 안 보여야 돼요. 스타일 매기겠습니다. 저희가 스타일 태그를 이용해서 맨 처음에 클래스 점 쓰시고 id니까 샵 id로 붙였네요. delete div 해당되는 것을 중괄하고 정하고 display none 이렇게 지정을 하세요. 되시겠죠? none이라고 지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맨 처음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해놨다가 보이지 않게 해놨다가 나중에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게 보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삭제 버튼이 앵커 태그예요. 앵커 태그니까 페이지 이동이 생깁니다. 근데 페이지 이동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div만 보이셔야 되고 페이지 이동은 시키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를 짜기 시작합니다. 동작 예, 해당되는 스크립트 짜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걸 찾다 보니까 달러 가로 열고 펑션 이런 구조를 가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간 열고 엔터. 이것 좀 나중에 실행시켜 주세요. 문서가 다 로딩이 되면 실행시켜 주세요. 찾기를 달러 가로 열고 성대표 찍고 샵 델리트. 만약에 델리트 btn을 클릭한다면 btn을 점 클릭 클릭한다면 지금 넘겨주고 있는 펑션 실행문을 펑션 실행문 펑션 실행문을 실행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벤트 처리를 하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리턴 펄스 하셔야 됩니다. 앵커 태그니까 페이지 이동시키면 안 돼요. 안 되시고 삭제를 하면 이제 div를 보이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div를 보이게 하자. div 보이게 어떻게 해요? 달러 가로 열고 쌍따표 찍으시고요. 샵 delete div div에 해당되는 아이디에 해당되는 것을 점 show 하시면 보여지는데 이제 슬라이드 다운이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슬라이드 보이면 안 보이게 안 보이면 보이게 토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글을 쓰실 때는 이제 그 두 번 실행이 되면 얘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충돌이 일어나는 코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한 번만 선언이 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가 한 번만 선언이 될 수 있도록 주의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 정도 쓰셨으면 이제 한번 보시면 그 여기 글보기에서 새로 고침 했는데 삭제를 눌러요. 그럼 이제 어이 그냥 삭제가 돼버리고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삭제를 눌렀더니 이쪽에 그 여기 리스트로 갔는데 그 전에 그 삭제로 가버렸어요. 그죠? 아 리턴 펄스 안 했구나. 리턴 펄스 이게 진행이 되면 안 됩니다. 페이지 이동이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해놓고 여기 그래서 델리트 버튼을 누르면 이런 얘기예요. 삭제 그 리턴 DURN 가면 안 됩니다. 펄스 페이지 이동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리턴 펄스 되시겠죠? 보여주든 나발이든 필요 없이 그냥 이게 가셔가지고 다시 삭제 버튼을 누르면 이게 빌번호 입력하라고 나와야 됩니다. 빌번호 확인 중이라고. 다음에 또 삭제 버튼을 누르면 사라지는 거죠. 토글이 사라졌습니다. 토글.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취소 버튼 눌러도 얘가 사라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삭제를, 취소를 버튼, 여기 취소 버튼인데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도,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도 delete db가 사라져야 되죠. 사라져야 되니까 여기 콤마 치시고요. 이벤트 처리를. 버튼, 델리트 버튼 뿐만 아니라 캔슬 버튼, 콤마, 캔슬 버튼, btn도 있는데 여기 앞에 샵 붙여서 두 개, 델리트 버튼하고 캔슬 버튼을 동시에 이제 처리를 합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면요, 이제 이렇게 삭제 버튼 누르고 나오면 취소 버튼 누르면 사라져야 합니다. 삭제를 두 번 눌러도 이렇게 사라지고, 삭제에 취소를 눌러도 사라지고, 되었죠? 예, 동작 잘합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F12 누르시고요. 글번호 세팅이 잘 됐나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여기 화살표 클릭하시고 비밀번호 입력하는데 클릭하시면 그 위에 여기 넘버가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지만 F12를 눌러서 여기 엘리멘트, 도큐멘트 쪽 보시면 나와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넘버 넘어가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 넘어가고 되셨죠? 자, 이렇게 만드시고요. 이제 삭제하러 가야 돼요. 삭제하러 가면은 여러분들이 URL은 delete.2로 쓰게 되고요. 점두로 쳤으니까 web.xml. web.xml에 점두가 들어오면 점두 여기 디스패처 점두가 들어오면 디스패처로 가라. 디스패처 여기 있죠? 그래서 클래스가 여기 디스패처 서블릿으로 들어가게 돼요. 서블릿에 들어가서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동되는데 여기서 이제 서비스 밀수도 들어가 되죠. 서비스가 들어가게 되고 한글 처리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URI를 했어요. URI 쓰시면 슬래시 보드 delete.2가 나온다. 슬래시 보드 슬래시 delete.2가 나온다. 됐죠? 두 번째 슬래시를 찾아서 슬래시 보드를 찾으면 보드 컨트롤러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듈이라는 이름으로 썼는데 여기 슬래시 보드 delete.2 슬래시 delete.2를 모듈로 꺼내면 슬래시 보드만 나온다.
이때 이제 처음 위치는 0번이고요. 0번. 이게 0번입니다. 0번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요 슬래시를 찾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첫 번째는 건너뛰어야 되죠. 0번 건너뛰어서 1번째부터 찾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써놓으시면 슬래시 보드라고 나오고요. 이쪽을 보드라고, 슬래시 보드라고 나온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어디서 꺼내요? 컨트롤러 맵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다. 아시겠죠? 뭐가 나와요? 컨트롤러가 나온다. 무슨 컨트롤러? 보드 컨트롤러. 아시겠죠?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보드 컨트롤러 여기까지 하시면 보드 컨트롤러 나오고요. 걔를 실행하자. 이스큐트. 리퀘스트를 넣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 실행하게 되시면 보드 컨트롤러가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보드 컨트롤러를 실행하자. 되셨죠? 자, 이제 보드 컨트롤러 가셔야 되는 거죠. 자, 보드 컨트롤러에 갑니다. 더블 클릭 여시면 컨트롤러에 이스큐트 예 메소드 호출한 거죠. 호출해서 리퀘스트 넣어가지고 호출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URI를 한번 더 꺼냈는데 요거는 슬래시 보드 슬래시 delete.2가 나와서 케이스랑 똑같은 글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쭉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있죠. 슬래시 보드 슬래시 delete.2 이게 없으면 요청할 리소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고 나와요. 그래서 슬래시 보드 슬래시 delete.2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 게시판 글 삭제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작성하셔야 되는데 데이터 수집 뭘 하셔야 됩니다. 먼저 뭐하고 넘긴다고요? 넘버하고 패스워드를 넘긴다. 아시겠죠?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 수집을 하셔야 되는데 키보드가 무겁네. 자, 데이터 수집을 하시는데 그 먼저는 그 str 넘버 equal로 쓰시고 리퀘스트에서부터 request.get 파라미터 이렇게 써가지고 그 맨 처음에 메카네터 쓰시고 넘버 이렇게 넘버를 받아야 됩니다. 문자 열로 받아주시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패스워드 받으셔야 돼요. pw 패스워드 받으셔서요 pw로 넘어온 것을 이렇게 받도록 만들자. 되셨나요? 얘는 PW는 괜찮은데 이제 넘어온 데이터를 전부 다 찍어볼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잘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겠죠? 여기 안 찍히고 요거만 찍혔다 그러면 데이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 이렇게 쓰시고 이제 넘버를 이제 실제적으로 long.parseLong에서 된다 시키시면 되겠고요. 여기 str 넘버를 집어넣어서 실제적으로 넘버를 long 타입으로 만듭니다.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여 만들어야 되죠. 보드 부여 타입에 보드 부여가 위에 있네요. 위에 있으니까 부여 이꼬르 new 생성하자. 보드 부여를 생성을 해서 사용할 거고요. 됐죠? 세팅하는 거는 부여.set 넘버 받았으니까 set 넘버 세팅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패스워드 받았으니까 패스워드 세팅하셔야 돼요. set 패스워드 패스워드를 세팅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세팅했다. 됐죠? 예,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서비스 뒤로 가져와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DB에 가서 DB에서 삭제한다. DB에서 삭제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여기 execute run 해가지고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 인티저로 받으셔야 됩니다. 인티저로 result 인티저 썼을 것 같은데 result equal로 썼는데 이게 오류가 나면 예, 오류가 나네요. result equal로 오류가 나면 result는 이제 현재 선언을 한 번도 안 했는 거예요. integer 그래서 result 쓰셔야 되고요. 타입이 안 맞다 마우스가 되시고요. 캐스팅해라 이렇게 캐스팅해서 받으시면 되십니다. 그 run하셔서 나오는 타입은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니까 인티저로 캐스팅해라 이렇게 되시고요. 그 init에서 서비스 맵.get URI URI가 뭐죠? 지금 슬래시 보드 슬래시 delete.2 이거죠. 이거 요게 URI입니다. 요거를 집어넣으셔서 delete 처리하는 서비스를 꺼내셔야 돼요. 그 꺼내셔야 된 서비스는 보드 delete 서비스 인풀입니다. 아시겠죠? 걔를 집어넣었다가 예, 꺼내셔야 돼요. 얘 이름으로 지금 요거 URI 이름으로 집어넣었다가 걔를 꺼내가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만든다. 넘기는 건 부여를 넘겨서 처리를 하도록 하셔야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리절트를 받아낸다. 됐죠? 받아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죠. 쓰셨으면 이제 저장했습니다. 저장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세요? 이제 서비스를 만들러 가야 되죠. 실제적으로 삭제니까 부여객체를 받아서 뭐 write도 괜찮고 update도 괜찮습니다. write 할게요. write 복사하세요. 뭘 복사하는 거예요? board write 서비스 인풀 붙여넣기 하세요.
예, 보드라이트 서비스 인풀을 뭘로 복사해 붙여넣기 한다? 델리트 서비스 인풀로 붙여넣기 한다. 델리트 서비스 인풀로 복사 붙여넣기 한다. 델리트 서비스 인풀을 더블 클릭한다. 더블 클릭하세요. 아시겠죠? DAO 필요하고요. DAO. 이해되시죠? DAO. 얘는 연결은 이제 여기 델리트.2. 델리트.2와 연결한다.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그 init 클래스에서 얘네들 집어넣으셔야 돼요. DAO 집어넣어야 되고. 넘어오는 거 뭐예요? 보드 부여.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메소드는 무슨 메소드? 델리트 메소드. 현재 델리트 메소드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죠. 이해되시겠죠? 만들어야 합니다. 보드 뒤에요. 여기 위에 보드 뒤에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하시면 인터페이스가 열립니다. 아시겠죠? 이제 마지막 델리트. 델리트에 대한 것을 처리를 할 겁니다. 델리트. 델리트. 뭐가 넘어와요? 부여가 넘어온다. 아시겠죠? 퍼블릭 여기 위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그 갖다 놓으시고요. 이렇게. 메소드만 무슨 메소드로 바꾸면 돼요? 델리트 메소드로 바꾸면 돼요. 델리트. 델리트 메소드로 바꾸면 된다. 됐죠? 다 만들었어요. 어이, 복부가니까 뭐 되게 쉽네, 그죠? 빨리 만들고. 자,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요거 델리트, 업데이트를 델리트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이제 메소드 관계 생겼죠? 예, 생겼는데, 인풀. 보드 뒤에요, 인풀. 네, 여기 메소드가 없기 때문에 얘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뭐, 라이트든 업데이트든 똑같다, 이 얘기죠. 1, 2, 3, 4, 6, 7 똑같고 하는 거 똑같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 접으시고요. 지금 뭐를 복사해요? 업데이트. 업데이트를 복사해서 밑으로 내려주세요. 복사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됐죠? 되셨나요? 메소드 이름이 뭐라고요? 델리트. 예, 메소드 새로 생겼어요. 그죠? 리절트가 인티저 타입이고요. 맞네요. 그리고 try 1, 2 해가지고 커넥션 가져온다. 맞고요. 쿼리 바꾼다. 쿼리 바꾸세요. 쿼리. 쿼리 바꾸시는데 넘버와 패스워드가 외워 문장은 똑같으니까 이거는 지워두시고 델리트 from 델리트 from 보드 where 넘버 물음표 패스워드 물음표. 되셨죠? 됐죠? 그래서 SQL 한번 찍어보시고요. 어디서 찍어요? 델리트 델리트 메소드에서 델리트 메소드에서 찍고 있다 이렇게 찍으시고요. 그 PSTMT는 Common PSTMT 만드시고요. 1번 세팅은 1번 넘버입니다. 넘버. 넘버 2번 패스워드. 이 나머지는 지우세요. 지우시고요. 1번 여기 1번이고요. 1번 2번이 패스워드. 2번 됐죠? 넘버와 패스워드를 세팅했다. 되셨나요? 예,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게 if 문장에 의해서 리절트가 1이면 제대로 삭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글 삭제 성공했다. 글 삭제 성공. 일반 게시판 삭제 오류죠. 삭제 오류. 삭제 오류. 비밀번호가 맞아야 되는데 입력된 정보가 틀리면 이제 그 삭제되지 않는다. 되시겠죠? 여기는 글 삭제 중. 글 삭제 DB 처리 중 오류가 발생됐습니다. 끝. 오. 뭐 1분도 안 됐어. 1분 정도에서 전부 다 개발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쉽게 짰는데 이거 그냥 실행하시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델리트 서비스 서비스 인풀에 DAU가 지금 널이죠. 이유는 조립을 안 했어요. 요거 이 자체도 생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init 클래스 갑니다. init 클래스 가셔 가지고 여기 서비 그 init 요거는 요게 한 번밖에 서버가 실행될 때 한 번밖에 실행이 안 돼요. 아니면 서버가 스타트할 때 로드 온 스타트업이라고 안 할 속성을 안 지정해 놓으시면 아, 이게 서버가, 요 클래스가 호출 당할 때 실행이 돼요. 호출 당할 때. 그러니까 서버가 맨 처음에 그 실행할 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됐으면 이제 지금 윈도우에서 쓰시는데 DAO는, 컨트롤러는 여기다 생성을 해놨습니다. 컨트롤러 끝. 됐고. DAO 생성했습니다. DAO 생성, DAO는 한 개만 필요하죠. 서비스는 여러 개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 필요하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거 복사하시고요. delete.2라고 쓰시면 되겠죠. update.2 대신에 delete.2라고 쓰세요. 한글 말고 delete.2라고 쓰세요. 어떤 객체를 그 생성하셔야 돼요? new delete service delete service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import 하셔서 쓰셔야 합니다. 자, 이게 생성했어요. 생성했으니까 DAO가 비어 있겠죠? DAO 조립하셔야 돼요. 밑에다가 맨 밑에 있는 거 복사하시고 update.2를 delete.2로 바꾼다. delete.2 조립 끝났습니다. 되시겠죠? 네, 되셨나요? 이제 실행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실행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컨트롤러에서 서비스에서 DAO는 잘 설정이 되는데 컨트롤러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가시면 여기 뭐가 있냐면 이제 저희가 이쪽에 익스큐트런 해가지고 여기 서비스 맵에서 이제 여기 URL을 가지고 꺼내자. URL이 슬래시 모드 슬래시 delete.do 입니다. 서비스를 꺼내는데 서비스 맵에서 이니클래스에서 슬래시 보드 슬래시 델리트 서비스는 서비스 맵에서 꺼내는데 이게 보드 델리트 서비스 인풋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나와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리절트 받아내시고 다 끝나면 리다이렉트에서 리스트.do로 가라. 리스트.do로 갈 때 그 전달해야 될 데이터는 현재 없습니다. 없다. 됐죠? 네,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브라우저에서 해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삭제할 리스트에 가셔가지고요. 리스트 삭제할 데이터를 확인한다. 이렇게 아무거나 이제 삭제 테스트 자바 쪽 자바가 너무 많으니까 자바 삭제하겠습니다. 자바 클릭해서 저 자바 선택했고요. 지금 글 번호는 위에 보시면 9번입니다. 제 건 9번 선택했어요. 그리고 삭제 눌러요. 그래서 비밀번호용 확인용으로 해서 1111 쓰신 다음에 이거 타입 패스워드로 재는데 타입 패스워드를 안 하고 그냥 인풋 태그로 써놨네요. 삭제 누르시면 여기 아까 전에 자바가 9번인데 9번이 여기 삭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됐죠? 삭제됐고 콘솔에도 오류 없이 잘 처리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삭제 밑으로 쭉 내려 서버가 잘 됐고 삭제한 거 보시면 여기 있어요. 글 삭제 돼 있고 이제 여기 디스플레이 서블릿에서 쭉 내려가다가 델리트 서비스 보드 델리트 서비스 인풀 실행되고 있고요. 넘어가는 데이터는 넘버와 패스워드 잘 세팅이 돼 있죠. 세팅이 돼 있으시고 그래 DAU의 델리트 메소드 SQL 한번 찍혔고요. 그 다음에 삭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쭉 한 다음에 리스트를 다시 뿌리면 이렇게 리스트를 다시 뿌리면 그 삭제된 데이터 빼고 나머지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